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국내 무료 라디오 앱 비트가 얼마 전에 국내 여러 회사들로부터 무려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30억 원이면 작은 애플리케이션 규모의 회사로선 큰 유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번에 투자를 한 회사들 중엔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 넥스트도 포함되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YG 측은 비트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음악 홍보를 위한 여러 협업의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비트는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가입만 하면 무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음원 사이트들과는 다릅니다. 비트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600만 명인데 음원 사이트 유료 이용자는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해 만들었습니다. 유료의 장벽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무료를 통해서 시장으로 진입시키고 이걸 통해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죠. 비트는 미투데이를 만들었던 개발자 박수만 씨가 만든 앱입니다. 그는 이번 투자 유치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만족하는 대중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혹시 아직도 비트 앱이 없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은 YG 엔터테인먼트의 간판이죠. 빅뱅의 히트곡 중에 Bad Boy 듣겠습니다. 맛있는 맥주 카스 라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들가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뭐 간판에서도 좀 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정이 있어서 내 집까지 드나들 수 있는 나들이 하고 싶은 가게 이런 뜻으로요. 2010년에 정부가 대형 할인마트 그리고 또 대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이 진출하니까 동네 슈퍼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이 동네 슈퍼를 돕겠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마련했던 명칭입니다. 한 4년 반 동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어요. 750억 원이 지원이 됐는데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가게를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서요. 10곳 중에 한 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 그리고 이게 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뒤늦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이 나들가게 정책부터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동네 슈퍼마켓이 이제 어려워지니까요. 네. 정부에서 그 동네 슈퍼마켓 조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증대를 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네.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만 개까지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줄어들고 지금 휴폐업이 늘면서 좀 줄었습니다만은 주로 이게 간판 교체라든가 또 나들가게 공동 브랜드를 사용을 하게 하고요. 또 마케팅 지원, 또 포스 이런 설치 지원이라든가 또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또 공동 물류, 또 필요한 경우에 또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공자로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입한 내용도 그렇고요. 취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가게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면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숫자가 전체적으로 한 만 개 정도 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누구에게 지원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이러한 또 대상도 있고요. 효과가 또 전혀 없는 대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이제 휴폐업을 한 가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러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물론 또 이러한 또 지원을 받았던 이러한 가게들 중에서는 성과가 상당히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좀 더 진단을 해봐서 거기서 왜 폐업이 늘어나는지 이렇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또 왜 그런지 또 그렇고 또 지원을 해보니까 과연 이제 성과가 나타나더라. 네. 근데 아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전히 뭐 입지도 영향을 줄 거고요. 네. 입지가 안 좋은 경우는 아무리 지원해도 살아나지를 못할 거고요. 그렇겠죠. 또 하나가 또 이 점주분들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점주분들의 어떤 그런 이 변화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자세가 없으면은 뭐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지는 상황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지금 지원된 돈이 750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네. 누적해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데 지원이 됐나요? 네, 이제 750억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판 교체부터 또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련돼서 마케팅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에 매장 운영이라든가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 있고 포스 설치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주로 이제 자금이 쓰이고 있고요. 네. 연도별로 이제 뭐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좀 증액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좀 이제 그 지원금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 만 개 정도 늘고 난 다음부터 지원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냥 생각하기에 개점할 때 좀 간판 그다음에 마크 사용 포스 이런 거 지원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 워낙 이제 뭐 점포 수가 많고요. 네. 많다 보니까 그 지원금이 이 정도 이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초기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주로 지원금이 많이 쓰이고요. 이런 지속적인 사실은 좀 관리가 또 필요한데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지원 효과에 대한 어떤 분석들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게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데요. 이제 대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일정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같은 소프트웨어를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품을 소싱한다고 하죠. 구입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어떤 가격에 파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고 있는데, 혹시 이 나들가게 같은 경우에 이 브랜드는 같이 마크도 붙이고 쓰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안 되니까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네. 이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나들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별 정보다 보니까, 정부가 공공 브랜드는 쓰지만은, 아, 사실 보면은 매장도 다 표준화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뭐, 이게 그 경영 같은 데는 분석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포스 같은 걸 다 깔았지만, 이제 포스 활용도가 아직은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스를 깐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경영주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좀 위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해도 뭐 같이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물류센터도 한 곳을 뭐 같이 써가지고 물류비도 좀 절약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된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제 지금까지 나들가게에는 원래 이제 이런 목 그, 이, 원래 그 내용 중에는 공동물류가 네.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공동물류 부분도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편이고요. 학원은 있나요? 예, 학원은 좀 있는데, 네. 아직은, 왜냐면 이제 기존에, 그 나들가게 용은 아니지만, 동력 수포를 위해서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과 나들가게가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구매, 그러니까, 개별 점포들이 힘이 없으니까, 공동으로 좀 구매를 해서 공동 물류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사실 물론 또 공동 물류도 모든 품목을 다 공동 물류로 가져갈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 물류로 가고 또 개별적으로는 어떤 그 점주분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네. 또 구매가 잘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좀 싸게 네. 이런 물건들을 잘 구매하는 분들인데 그런 가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요. 요즘에는 동네 슈퍼들이 편의점으로 변신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편의점으로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제가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어떤 유통업체에 힘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공동물류를 통해서 사실은 구매의 파워가 세져야 되거든요. 네. 개별 점포별로는 이렇게 이러한 프로모션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힘이 없는 이러한, 뭐 이 구매자들에게는 이런 프로모션을 예. 사실은 지원해주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는 아무래도 네. 그런 판촉 지원 부분들을 제조업체로부터 많이 사실은 받고 있고 그 부분을 정부가 나들가게 정책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물류가 사실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네. 공동물류라는 것은 이제 공동구매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게 어떤 바잉 파워를 좀 우리 이러한 조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지고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 조합원들한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나들가게 정책이 있지만은 이래도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사실은 또 어떤 규제 부분도 강하게 좀 보호를 해줘야지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형마트 문 여는 거라든지 네. 그런 것들. 아마 이 소상공인 문제는 네. 뭐 이렇게 시장에 맡겨놓고 단순하게 소상공인들 지원만 해서는 그 정책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적절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모든 이런 뭐 작은 업체나 큰 업체나 이것이 동시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거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러나 이제 그 규제만 갖고는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제조 중소유통업체들한테 이제 지원인데 문제는 이제 지원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효과 있는 지원 방법 쓸 거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 이 상인들 이분들이 변화를 하려고 하는 제가 이렇게 중소상인들을 이러한 뭐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좀 의지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이분들이 30년 동안 이렇게 가게를 해왔지만은 이 지금 대부분 다성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많이 그렇죠. 안 하시는군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이걸 대응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뭐 정부가 교육도 시키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특법인은 그걸 좀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예. 왜냐하면 좀 희망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으니까 네. 좀 암울하다 이러니까 내가 변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좀 자포자기 네. 이러한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들에게 좀 희망을 줘서 예.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급선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과 컨설팅 부분을 강화하는 걸로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까지도 교육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교육 컨설팅의 방법에서 사실 보면 좀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그냥 모든 사람들 집처로 모아놓고 교육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매장에서 사실 매장에서 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면서 예. 이 변화가 되면은 성과가 나타나고 고객들이 좋아하고 이런 다음에는 네. 일단 매장이 청결하고 정리 정도만 잘 되어도 그렇죠. 고객들이 좀 더 반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예. 젊은 고객들이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고객들은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이런 고객들을 돌아오기만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 그런 걸 직접 체험하면은 이런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허점도 많지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골목상권에 계시는 동네 가게 운영주들도 적극적인 상황인식을 하고 변화를 시도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도가문의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가 이어지는데요. 경제 이면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취업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내일 예정도 있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어떤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할지 좀 궁금한데 짚어보겠고요. 취업 내비게이션에서는 하반기 대기업의 공채제도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주소는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열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체리 피커입니다. 케이크 위에 달콤한 체리들이 박혀있는데 그 체리만 쏙 골라먹는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처럼 카드사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만든 혜택만 쏙 골라서 취하고 카드는 별로 쓰지 않는 소비자를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원 이상 써야 혜택이 생긴다면 딱 20만원까지만 카드를 쓰고 할인과 마일리지 혜택은 빼놓지 않고 받아가는 거죠. 카드 사용자들은 인터넷에서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체리피커를 위해 여러 카드 사용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 소비자뿐 아니라 각종 기업의 이벤트만 골라서 참여하거나 수익률이 좋은 금융상품을 쫓아서 옮겨다니는 사람들도 체리피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곱하기 100은 설레임, 제곱하기 100은 사이다, 제곱하기 100은 월드컵. 자기야, 7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까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다 700원이라고.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산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의 아로마 조화를 함께 쓰는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의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의 아로마 조화.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이 출범을 하고 나서 워낙에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여기에 좀 뭐랄까 손뼉을 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저 우리나라 경제팀의 그 경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대책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1990년대 일본 불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일본 경제를 보면은 그 이전까지 경제가 한 4% 성장하다 1%로 성장률이 떨어졌고요. 네. 예, 그다음에 물가도 많이 떨어졌고 경상수지가 대폭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일본 정책당국이 이런 경제 나쁜 게 일시적이다. 예. 대응을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잘하자.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어저께 또 서비스 규제 하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과거와 정부 시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과연 한국은행 시각은 어떤지 네. 네,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내일 내놓을 건 모르니까 가장 최근에 네. 했던 그 판단 중에서 경기에 대한 인식은 어땠나요?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그 정도 정부처럼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행이 그 금통이 끝나고 통화정책 방향이란 이런 발표문을 보면은 네. 우리나라 그 마이너스 GDP 갭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GDP 갭이요? 예. 네, 예. 그러면 GDP 갭이란 게 뭐냐?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잔재 GDP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GDP는 중국보다 밑에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점차 축소되고 있으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예,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예. 그동안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잔재 GDP라는 거는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얼마 전에 그 GDP, 잠재 GDP를 추정했는데요. 예.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제 GDP가 예, 잠재 GDP보다 한 3% 정도 낮거든요. 우리 경제가 능력보다 네. 3% 정도 낮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보고 있는 게 3.8%인가요? 예, 당초 4월 달에 4%로 전망했다가 7월에 네. 수정하면서 3.8%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 3.8%하고 잠재 성장률의 차이가 3%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 잠재 성장률을 따질 때는 성장률로도 따지지만 수준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 수준 자체가 GDP 수준 자체가
능력 이하로 확 떨어졌거든요. 예. 그 능력 이하에서 계속 수준 자체가 성장하다 보니까 능력보다는 지금 수준으로 보면 한 3% 밑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한국은행이 실제 GDP 잠재 GDP를 추정하는데요. 예. 사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뭐 이게 축소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발표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한국의 견해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나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잠재성장률도 발표를 하나요? 네,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 안 하고요. 네. 미 의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 네. 의회에서 네. 잠재성장률 장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GDP 갭이 축소되고 있다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발표문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예. 얼마나 축소되어 있는지 예.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면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겠구나. 네. 한국은행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봐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맞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뭐 중앙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물가안정이잖아요. 예. 근데 물가안정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어떤가요? 물가로 보면은 통화정책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운영했어야 했었죠. 한국은행이 이제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네. 2010년 2013년에서 2015년 내년까지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5%에서 3.5%로 설정해놨거든요. 예. 최근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 1.3% 상승이 늦었고요. 올해 7월까지도 1.4% 목표보다 훨씬 아래에 있죠. 만약 이 물가 목표가 맞다면 한국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했어야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 생각은 물가 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2.5 내지 3.5%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 이용될 때 적합한 물가고요. 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 안팎으로 떨어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물가 생각합니다. 목표치 자체가 너무 높다. 예. 예. 그런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목표 2.5 내지 3.5%로 설정을 했는데요. 물가 수준이 그 이상 됐을 때만 지책을 받습니다. 네. 일부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가 실제 물가 목표 아래에 있을 때도 지책을 받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이에 있을 때만 지책을 받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통화 정책을 확장적으로 해도 된다. 적용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것은 결국은 금리 인하나 뭐 양적 완화나 이런 통화량을 늘리는 그러니까 경기를 예. 좀 부양하는 측면에서의 운용 방향이잖아요. 예. 내일 금통위에서 그런 결정이 나올까요?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일 내릴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예, 사실 2013년 5월, 작년 5월부터 계속 기준금리를 2.5%에서 동결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사이에 한두 번 내렸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내일은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예, 문제는 이 적정금리가 얼마일까. 이거는 이제 추정하는 방법에 따르는데요. 예, 제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추정하면 한 2% 안팎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은 그 보통 그린스펀의 아기 걸음이라고 얘기하는 0.25%포인트가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변동하는 폭이잖아요. 예. 그럼 0.25%포인트를 내리면은 적정금리인 2%까지 내려오겠네요? 예, 아직도 좀 더 되어 내릴 여지가 있는 것이죠. 더 여지는 있다. 예. 예. 최근에 보면은 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네. 중단기 금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축소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 경기가 더 둔화될 걸 시사하거든요. 사실 통화 정책은 시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영향을 줍니다. 예. 네,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금리 정책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0.25%포인트를 내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네. 경제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야지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는데요. 네.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차. 이게 거의 마이너스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이
이게 마이너스가 내려왔을 때는 머지않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생각보다도 지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양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이런 경제상 이 시장이 이야기해주는 경기 침체 우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 전에 내렸으면 좋았을 법했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도 하셨잖아요. 금리를 진작에 좀 내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내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혹시 늦어서 혹시라도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을 가져오거나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네, 늦게라도 내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제가 어영을 통해서 분석하면 금리를 인하하면은 주가도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하거든요. 이에 따라 그 수출도 늘어나고 소비 늘어나면서 기업도 생산도 증가합니다. 우리 경제 아직 일본 그 유동성 감정에 빠지진 않은 것 같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려가지고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자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리면은 네, 그것이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에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는 그것도 사후의 평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조심해야지 되잖아요. 예,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아니고. 우리도 이제 경제가 1% 뭐,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네. 5년 이후로 가면 우리 경제 성장 1%로 떨어지고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만은, 뭐, 앞으로 몇 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국은행 발표에 더욱더 주목이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어디 가면 내 일자리가 있을까? 취업하기가 참 힘들어서 이런 그 한숨도 좀 나오고요. 한탄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정보를 먼저 알고요. 또 전략을 잘 세우면은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소개를 해주실 인크루트 선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LG에서 하반기 공채를 좀 수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네. 새롭게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게 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뭐 입학 준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네. 얼마 전 그 LG그룹의 통합 채용 포털인 LG크리어스를 통해 소개한 자료를 좀 보면요. 그 LG그룹이 오는 9월에 시작하는 하반기 공채부터 직무에 무관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량화된 지표, 소위 그 스펙이라고 하는 중심의 서류 평가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 대신에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관심 표명과 강력한 의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타내라라는 이제 조언도 곁들였어요. 그래서 직무와 상관없는 스펙으로 포장된 지원자보다 해당 직무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심만 있으면 안 되죠. 준비해온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뜻으로 일단 풀이는 됩니다. 이게 선명 상무님이 늘 강조해오셨던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역량. 네. 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네. 뽑아야지 되지, 스펙, 스펙만 쌓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채제도 개편이 갖고 있는 의미도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이 YTN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다루긴 했었는데요. 그동안 스펙 중심의 채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네. 정보가 리드하는 열린 채용,
소셜 리크루팅 등이 이제 대안으로 계속 제시는 되었지만 이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만 실행되거나 혹은 약간 채용 이벤트 같은 국한적 논리를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예. 네. 네. 그러나 이번 LG의 공채제도 개편 발표는 기존 열린 채용과 소셜 리크루팅과 동일한 연로 파악하기보다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신입 공채 역시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것이 가지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구직자들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는 건데요. 우수한 중견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많지만 아직도 많은 구직자들의 목표와 선망의 대상은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현재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이 대기업 입사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기업들이 이렇듯 유관하지 않은 직무에 대해서 어학 점수를 요구하지 않거나 최소 점수만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이 나오게 되면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채용과 입사 준비에 트렌드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변화를 상반기에 좀 도입했던 것들도 있었죠. 그렇죠.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는 것은요. 경력 수시 채용 공채에서 이미 일반적인 거예요. 네. 경력 채용하면서 경력을 보지 예를 들면 뭐 토익 몇 점이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수의 지원자가 몰리는 이 신입 공채에서 역량을 반영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의 새로운 의미라는 것이고요. 한화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적성 검사를 폐지하고 계열사별로 업종 특성을 반영한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현대기아자동차는 올해 이제 이런 발표를 했었죠. 특정 기간의 인재를 대거 등용하는 현 공채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즉 수시 상시 채용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정규 리그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멘붕에 빠졌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지원자를 받는다는 것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한꺼번에 시키고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많은 이 지원자들을 어떤 공평한 방식에 의해서 채용할 것이냐. 이 효과에 좀 우선하는 가치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나 공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업들이 해결해야 갈 숙제였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과연 이제 뭐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상시 채용 등에 국내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공채 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여기다가 이제 LG도 변화하겠다라고 그렇죠. 공표를 했으니까 네네네. 뭔가 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기분은 확실히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하반기 네. 공채의 이런 변화가 조금 더 두드러지겠죠? 네, 대세고요. 다만 대규모 공채 역량을 접목한다는 채용의 방법이 개발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거 많은 지원자 중에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도전 과제이거든요. 여기에는 개발 시간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당분간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의 비중을 통해서 네. 이 역량을 진단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예. 자기소개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잘 포장되는 글인데 네. 그것만으로 하기 어려울 텐데 이 검증하는 방식들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 툴을 개발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역량, 이걸 갖춰야지 네. 되는데, 네. 근데 이 역량도 스펙화된다. 이 말도 상무님과 제가 많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알기가 어렵고요. 네. 예,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사실 이런 부분들의 정의가, 올 곳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의 애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펙 중심의 채용에 익숙한 구직자들이 역량 또한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계량화된 수치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지원자, 나는 몇 점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는데 익숙한 지원자들이, 이 역량조차도 수치화에서 나타내고자 애를 쓰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인턴 및 관련 경험. 예. 네,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내 역량이 어떻게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인턴과 관련 경험을 몇 번 했냐 이거죠. 아. 시간을 얼마나 했냐 이거죠. 역시 양적으로 승부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것에 좀 집착하는 모습을 어떤 현장에서 계속 굉장히 보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역량이라는 거는 객관화해서 특히 수치로 나타내기 힘든 개념인 건 맞습니다. 만 개의 그 직업이 있다고 하면 만 가지의 필요 역량이 있고요. 난이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직업 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역량을 갖추면서 지원 분야에 맞는 준비를 사실은 이게 취업 준비 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진학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학교의 선택이라든지 전공 선택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은 또 취업 준비생만 달라져서 그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취업 교육도 달라져야 되고요. 회사, 이제 우리 기업들, 모집 공고도 구체적으로 역량을 제시해야죠. 그렇죠. 이런 모집 공고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 이제 요구사항들도 같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은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지원해라 라고 하는 것도 어부성설이니까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직종에 그 지원하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량을 이렇게 쌓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요. 뭐 예를 들면요, 우리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서, 승무원 이런 이제 뭐 직업들의 지원 의지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러면 비서를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비서라는 이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에 그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비서를 지금 이제 학생들의 취업 준비 방법은 비서를 지원을 하나 승무원을 지원을 하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턴십을 해도 똑같고 뭐 영어 공부를 해도 똑같고 승무원에게 필요한 영어의 수준과 난이도가 다르고요. 비서한테 필요한 난이도가 또 다르죠. 근데 비서도 예를 들면 내가 일반 국내 기업에 이제 근무하는 역량하고 외국계 기업에 또 지원해야 되는 역량이 또 다른 거죠. 그렇겠죠. 네. 그게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들이 돼야 되고요. 인턴십이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내가 비서로 만약에 그 지원할 뜻이 있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 내가 알바나 인턴십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학교 안에 있는 군에 뭐 모시기를 하거나 사무실에 있는 뭐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선생님 방에 예를 들면 지원 조교로 가는 거죠. 아. 네, 상사를 내가 모실 수 있는 예를 들면 역량을 그때부터 이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이런 방법론들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뭐 시간 관리를 내가 뭐 이렇게 좀 잘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네네네. 창의성이 많이 요구될 것 같아요. 네네. 모든 직업에는 그 직업에 요구되는 역량 정의들이 다 다를 수 있죠. 네. 네. 이제 거기에 맞게 채용을 하겠다고 이제 기업이 변화 선언들을 하는 것이고, 이미 경력직들 인터뷰할 때는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신입 공채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기초 역량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역량 중심으로 채용이 좀 바뀌고 있다는 트렌드를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효율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티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텍스 올란도 캡티와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에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 녹화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 인터뷰들 하면서 생각해본 결과 중에 하나가요. 이 변화하는데 나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우리한테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동네의 슈퍼들도 변화하고 있는 유통 환경에 많이 좀 변화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해야지 지원책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공채제도도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게
영향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만해도 관성이 제일 많이 좀 적용이 되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김민경 생생경제 준비하면서는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저희 방송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민경이었습니다.